아 이거 야 여기 전선 봐봐요. 전선 봐. 와 나 전선 이렇게 옮긴 게 처음이야. 야 숙소가 어디야? 여기에 여기. 여기에 여기. 여기? 전선뷰인데 전선뷰? 야 여기서 잠을 어떻게 자냐? 선배 여기 들어가시면은 외국 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호스텔 보이시죠? 호스텔. 네. 와 어떻게 호텔을? 놀라지 마세요. 분위기 기가 막히죠? 야 와. 야, 외국인들 많으시네. Hello. 사와. Hello, 사와리. 어, 안에 괜찮은 게? 매력있다. 근데 배낭여행 느낌 난다, 숙소가. 사와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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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어이, 뭐야? 한국말 좀 하세요. No, just a little bit. 그 예약 용명팀. 용명팀, yes. 용명팀으로. 용명팀으로 했다고요? Yes, right, you are. 그렇죠, 용명팀. 어, 1박 1인 12,000원. 24,000원이네요. 1박에 와. 어, 저렴하다. 거의 우리나라 찜질방 가격이네요. 아, 엄청 싸요. 네. Go, go. Yes. 오케이. Go. 어, put, 뭐? Yes. Put noodle. Yes. Put noodle. 아, 아, 지금 신발장 저기 있네. 저기 신발을 벗는 거야? 아 신발 비싼 거 신고 가면 불안하겠다. 그러니까 좋은 신발 안 되겠네. 관리를 잘해 주셔서 또 괜찮세. 네네. 야, 우와. 뭐야? 분위기 뭐라 그래야 돼? 아 여기에 여기? 아 여기에 여기? 우와. 여기 지금 사람 쏘고 있는데 옆에? 아 이게 짐이 있구나. 어, 어, 2층 침대 있어. 맞아, 8명 같이 쓰는 거죠. 아, 그래, 도미토리니까. 도미토리. 야, 진짜 저건 젊음이다, 그치, 젊음. 근데 약간 저렇게 2층 침대에서 자면 다른 여행객들이랑도 친해질 수 있고. 맞아. 또 친구 사귀고 막 하는 거지. 배낭여행하면 딱 저런 느낌을 생상하고 있었는데 진짜 딱 2층 침대에 사물함 있고 다 좋았던 거 같아. 우와, 샤워룸. 오, 샤워. 샤워룸. 오우. 오, 이렇게 다 나눠져 있네. 근데 시원하다. 오 시원하다 진짜. 아 여기 있네. 이게 철장 이게 이거네. 이거 자물쇠가 아, 용도가 네. 이거 이렇게 귀중품 잠그라고 이렇게. 아. 저 지금 내 거는 술 먹고 술기는 확 잡아당기면 바로 떨어지게. 제 거는 선배님보다 좀 튼튼해가지고. 와. 이렇게 보세요. 야 내 거는 그래도 좀 안심되네. 잠깐만.